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슈롭 13의 예고, 중전은 권위관을 궁으로 불러 세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 나와 함께 밝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서함덕을 죽이고 자결했다 거짓말을 한 권위관은 의성군을 만나 아비를 밟고 용상에 오르라고 제안하죠. 그 와중에 대비는 황숙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며 의성군이 왕의 친자가 아닌 것을 이용해 황숙원의 목줄을 잡고 흔들려 하고 있는데요. 영모의 민감한 주상은 폐비운 시모자와 접촉한 자들이 영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폐비운 시모자와 내통하는 자들을 찾아내라 명했습니다. 대비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약점을 잡은 황숙원을 이용해 서함덕이 포함되어 있던 영모의 수계가 중전이었다는 증거를 조작하고 중전의 폐의를 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에 화상 자국이 있는 궁녀를 증인으로 세워 중전이 폐비운 씨와 내통했다는 증거를 대겠죠. 주상은 폐비윤 씨 모자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에 중전을 몰아세우고 대비는 중전을 폐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웃음을 짓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중전이 대비를 치기 위한 작전이었음이 밝혀질 것 같은데요. 영모의 수계로 오해받은 중전, 이 모든 게 중전의 함정이었다는 걸 톱파보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슈룹 12회 세자가 된 성남대군에게 중전이 건넨 무릎 보호대는 앞으로 무릎 꿇을 일이 많아질 세자에게 건네는 중전의 또 다른 슈룹이었습니다. 내 아들인 왕세자가 낮은 자세로 스승도 임금도 백성도 섬길 때 어미인 중전은 왕세자의 무릎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 너의 무릎 보호대가 되어 너를 지켜주겠다는 뜻을 담은 선물이었기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는 중전의 한결같음은 청아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취하려는 대비와 달리 중전은 윤수강에게 서로의 아이들을 지켜주자 말합니다. 병판의 여식을 지켜줄 테니 세자의 힘이 되어달라고요. 몸이 약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사랑하는 딸을 이용해 세자를 끌어내리려 한다는 대비의 악랄함과 아이들은 어른들이 지켜줘야 하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중전의 마인드. 병판이 중전과 대비 중 누구를 택할 것인지는 당연한 결과였죠. 대비를 이용해 청아를 세자빈으로 만들려 한 중전의 계획 때문에 청아는 세자빈이 쉽게 될 수 있었지만 세자의 오해를 사게 되었는데요. 청아는 세자에게도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을보다 예뻤고 하나의 조개를 나눠 가진 사이였죠. 그런데 그런 청아가 대비마마의 사람이 되어 자신의 옆에서 위협을 하려 한다 생각했으니 얼마나 무너지는 심정이겠어요. 마음을 주어서도 대화를 해서도 안 된다 생각했나 봐요. 특히 세자는 어린 성남대군이 대비에게 들었던 충고를 반대로 대갚아 주었습니다. 본 것은 눈에 담지 말라 했는데 눈에 담겠다 했고 들은 것은 잊으라 했는데 기억하겠다 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으라 했는데 거침없이 직언하는 세자가 되겠다 했죠. 이는 세자가 되었을지언정 대비와는 영원히 척을 지겠다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다가 대비가 넌 아직 발톱 4개인 사조룡일 뿐이고 발톱 5개 생기는 왕이 되기 전에 지고 말 거라고 돌렸다 더니 발톱 개수 안 중요하고 쓰임새가 중요하다고 말 한마디도 안 지는 세자. 대비가 말빨이 아무리 세도 세자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황원영이 세자를 공격하려는 질문을 했을 때 군주다운 군주가 있고 재상다운 재상이 있다면 어떤 위태로움에도 명민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며 제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능글맞게 넘어가는 척하면서 재상이 재상다워야 한다고 칼침을 놓을 정도로 말빨이 좋으면서 왜 청아에게는 묻지를 않는 거죠? 대화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첫날 밤에 청아 잔뜩 기대했는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방 밖으로 나가버리는 건 진짜 너무했죠. 세자의 용모파기를 들고 다닐 정도로 항상 세자를 그리워했던 청아가 세자 얼굴을 빨리 보려고 세자빈 수업도 신속하게 끝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말이에요. 중전이 세자에게 조금이라도 언질을 줬다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세자가 어떻게 세자빈에 대한 오해를 풀 것인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황계인이 세자를 독살하려는 것을 세자빈이 알아채고 세자의 목숨을 구해줌으로써 세자의 신뢰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권위관과 토지선생은 자금의 왕조에 불만을 갖고 영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목적은 같으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권위관은 서함덕에게 추국에 서는 일만큼은 막아주겠다며 약을 먹으면 일시적인 호흡곤란과 발작 증세가 올 테니 내의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약병 안에 든 건 독이었고 서암덕은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죠. 토지 선생이 사람들에게 서암덕이 큰 뜻을 위해 자결했다고 발표를 한 것을 보아 아무래도 건이가는 토지 선생까지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모를 계획하는 자들은 왕을 치기 위한 명분을 갖기 위해 태인세자의 죽음이 병사가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걸 증명해내는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13회 예고를 보니 권희관은 궁 밖으로 나와 생활을 하게 된 의성군을 만나 용상을 물려주질 못할 아비라면 밟고 올라서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고 영모에 가담해달라는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물론 똑똑하지 못한 의성군은 자신의 엄마 황숙원이 믿는 사람이고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다 하니 이거 얼싸 좋다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죠. 한편 중전은 권희관이 서촌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권희관의 뒤를 밟아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모두 추적해보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전의 명을 받은 사람은 권희관이 의성군을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중전에게 보고할 것 같아요. 권희관과 의성군이 만난 장소가 황원영의 집이라면 세자의 죽음에 권희관이 연결되어 있음을 중전이 눈치챌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13회 예고를 보면 중전은 권희관을 불러 나와 함께 세자의 죽음에 파헤쳐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전 그래서 이 대사가 오히려 중전이 권희관을 이용해 영모의 무리들을 알아내고 그들의 계획까지 알아내기 위해 권희관에게 던진 떡밥이 아닐까 싶어요. 세자는 권희관이 허혈검만 치료한 게 아닌 것 같다며 어떤 종이를 중전에게 건넵니다. 그렇게 중전은 권희관이 세자를 죽이는 데 연루되었다는 걸 눈치채고 권희관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척하면서 세자의 죽음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토지선생과 권희관이 구하고 있는 태의세자의 죽음이 병사가 아닌 살해였다는 증거까지 손에 넣을 것 같아요. 중전은 대비를 이용해 청아를 세자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권희관을 이용해 황숙원과 황원영 대비를 쳐내는 거죠. 왕은 서암덕이 포함된 영모의 무리들이 폐비운 씨 모자와 내통하고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물론 권희관이 폐비윤 씨의 하나 남은 아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 폐비윤 씨 옆에 있던 사람은 진짜 아들이 아니고 가짜를 옆에 뒀을 수 있죠. 그런데 권희관이 폐비윤 씨의 아들이라면 영모 후의 왕으로 의성군을 세우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의성군이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의성군은 태인세자가 죽은 이후 폐비윤 씨 가문을 숙청하는 데 큰 공로를 세운 황원용의 손자죠. 그래서 전 권희관은 의성군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고 원수의 딸인 황숙원과 의성군을 이용해 역모를 성공시킨 후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슈룹 이 드라마의 특징 아시죠? 슈룹에 나오는 어른 캐릭터 중 아이들을 이용해 무언가를 취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빌런입니다. 똑같이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권희관이 역모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이용하려 했던 의성군이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적만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 길을 가는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게 슈룹의 명언이잖아요. 처음에는 태인세자의 복수를 하겠다와 같은 명분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를 알고 있는 서암덕을 희생시키는 건 대비와 같은 행동이죠. 대비는 의성군이 주상의 친자가 아님을 알고 있지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숙원의 목줄을 쥐고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성군의 깃뼈를 만져본 이후 대비는 몰래 황숙원과 권희관의 관계를 조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를 이용해 협박하겠죠. 의성군의 출생의 비밀을 묻고자 한다면 권희관이 계획하고 있는 역모의 수계가 중전이라고 거짓으로 고하라고요. 그리고 손에 화상융터가 있던 궁녀가 중전이 폐빈 씨를 만났다는 걸 증언할 겁니다. 역모의 수계라는 누명을 쓴 중전이 폐의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 중전은 태인세자의 죽음이 병사가 아니라 대비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대비를 압박할 것 같습니다. 중전이 토지 선생을 설득할 것 같아요. 역모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고 정말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만 벌을 내리자고 말이죠. 토지 선생은 역병에 걸린 백성들을 치료할 정도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서암덕을 죽인 권희관을 버리고 중전을 택할 것 같습니다. 의성군을 앞세운 권희관의 목적만을 쫓는 사람을 희생시켜가며 이루려 했던 역모는 실패하나 대비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복수를 위한 토지 선생의 목적은 역모라는 이름이 아닌 정당한 처벌로 성공할 것 같아요. 중전의 힘으로 말이죠. 그럼 전 슈룹 다음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